정원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정원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드렸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만난 시간이 벌써 6개월이나 됐네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식탁 위의 작은 정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큰 행복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원지기님들과 새롭게 만들어갈 202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나 자신 하나 챙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신 정부와 의료진분들, 또 스스로 자가격리하며 사랑을 실천해주신 우리 정원지기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신천지 대국교회 성도님들의 소중한 혈장 공여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적십자분들의 노고가 녹아든 혈장 치료제로 완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 더욱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고귀한 사랑으로 치료받은 모든 분들이 회복되는 기쁜 소식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왠지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로 가득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바람, 공기, 이 자연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준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새해를 맞아 우리 정원지기님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가득 품은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이 생명력으로 더 빛나는 봄, 여름, 가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잠깐 멈춰있는 것 같지만 지난해를 견뎌낸 희생과 사랑으로 올해는 정말 멋진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의 소원이 짧은 메시지로 적혀 있는데요. 정원지기 여러분의 새해 소원도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작은 정원과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기대돼.